사주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. 많죠. 사주팔자가 사납다, 뭐 나쁘다. 네. 이런 분들 중에 그쵸? 잘 사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. 그치. 많이 있어요. 거예요? 사주가 그렇잖아요. 사주가 똑같이 태어나도 사주가 다는 아닌 것 같아. 어떤 귀인을 만났다 해도 다르고. 그러니까 배우자 만나서 그 사람 운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동업자 운으로 갈 수도 있고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중간중간에 자기 팔자인 것 같아. 팔자는 선택이라고 하거든 보면.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냐. 그럼 얘를 잡고 가냐 얘를 잡고 가냐. 이분을 잡고 가냐 이분을 잡고 가냐. 사주는 안 바뀌는데 팔자는 바뀌는 거야. 그러면. 그때그때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. 10대, 20대, 30대, 40대 다 운이 있거든. 기회는 오는데 내가 보면 못 잡는 거고 노력을 안 한다고 그런 거야. 노력을. 아, 성공하고 못하는 거는 나는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. 노력하고 안 될 수도 있어. 근데 노력조차 안 하는데 부귀영화 누릴 수는 없거든. 그거는 진짜 사주가 좋아서 인복이 많으면 귀인이 그냥 달라드는 거고. 일단은 자기를 키워놔야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. 조상의 운이 있어서 갈 수도 있지만 자기가 그 운을 열라고 노력을 많이 해야지. 그럼 사주가 나빠도 잘 살 수 있다? 그럼요.